거대한 자금들이 코인시장으로 이동되고 있다. 역사적인 대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인시장의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했었죠. 8천만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해외 가격보다 4천만 원 그 이상이 차이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의 가격은 전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너무나도 평온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가지고 낮은 가격에 매도했던 분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죠. 사실상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지만 더 폭락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령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도 소폭 하락했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튼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나라 가격이 폭발적으로 하락하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해외는 신경조차 쓰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코인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들이 아닌 기관들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미국 기관들은 엄청난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의 기관들이라고 봐야겠죠. 시장의 전망을 예측할 때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출되고 있는지 ETF의 자금 흐름에 집중하는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시장의 80%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미국 기관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ETF를 금지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들은 전혀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비트코인 보유량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 우리나라는 점점 더 뒤처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빠지던 말든 우리나라 가격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시장을 점점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개방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요, 아주 미친 듯한 속도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성장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을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뭐 이렇게 해준 덕분에 우리들은 현재 큰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미국 기관들의 관심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격차는 더욱더 커져만 가겠죠. 결국 미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거대해져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겁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죠. 미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자,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 비트코인 보유량 1등만으로 만족하게 될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국경 간 결제,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이겠죠. 바로 법정 앞에 달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코인, 블록체인 기술, 이를 미국이 독점하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현재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리플 XRP. 조금 예상이 가십니까? 리플은요, 순수 USA, 미국 코인입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12월 4일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고 출시될 거라고 하죠. 지금 이 영상이 나간 후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을 수도 있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과연 미국이 중국 코인인 테더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세계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1위 이 테더의 올해 상반기 수익은 52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최대 증권사의 수익이 27억 달러,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31억 달러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현재 테더가 내고 있죠. 미국은 반드시 중국 테더를 깎아내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곧 출시됩니다. 자, 감이 오십니까? 미국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해 준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미국 코인 중 테더를 위협할 수 있는 코인은 리플이 유일하다. 리플은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중앙은행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리플의 인프라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심지어 일본 은행들은 XRP를 도입할 준비를 아주 예전부터 하고 있었으며 일본 은행들 80%가 리플 XRP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미국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은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 트럼프는요,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국경 간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자 브릭스 국가들에게 관세를 100% 부여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죠. 달러를 거래에 사용해라. 그리고 비트코인은 저축에 사용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달러를 거래에 사용해라. 여러분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요,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합니다. 결국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라는 것이죠.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트럼프가 리플을 끝까지 괴롭혔던 겐슬러를 쫓아내버리고 SEC 위원장의 친암호화폐 성황에 임무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리플에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걸 트럼프가 과연 몰랐을까요? 미국은 리플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걸 충분히 우리들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리플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정말 참 신기하죠. 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쉽게 리플을 던지시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리플은 5,000원, 뭐 10,000원, 뭐 10달러, 20달러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조금 귀찮더라도 이 이벤트 할 때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공짜로 받아 놓은 이 코인이 앞으로 몇십 배, 몇백 배가 상승할 수도 있죠.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 놓으시고 묵혀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010-5588-7828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거래소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이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겠죠. 최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당 딱 한 번만 가능하니까 중복 신청은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인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소액 투자자 급증, 개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이후 최대 수준, 비트코인에 1만 달러 이하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2020년 최고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 앱 또한 마찬가지 11월 이용자가 639만 명, 1년 새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뭐 여러분 주위에서도 막 비트코인, 막 리플, 암호화폐에 대해 막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이는 곧 알트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장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88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100에 가까워질수록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하죠. 최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막 하루에도 30%, 50%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마다 터져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졸업의 기회,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혼자서 대충 막 아무거나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무료로 포지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만 하셔도 엄청난 수익을 보실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바로 신청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저희 홈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그리고 기술적인 전략을 포함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런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매일같이 보내드립니다.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전문가가 드리는 포지션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한 분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단지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